궁금한 게 있는데요. 남자건 여자건 섹시함과 야함을 혼돈할 수 있잖아요. 그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한번 남자들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섹시함과 야함의 차이. 저는 약간 섹시 여자분이 섹시하려고 할 때 좀 야한 것 같아요. 아니면 좀 그래. 자기가 마음 먹고 예, 자기가 자신감 있어서 예, 자신감 있는 게 섹시한 거고 약간 섹시하려고 할 때 좀 야한 것 같고. 아 진짜요? 예, 예. 일부러. 네. 일부러 막 이렇게 막 하는 되게 막 올려 입고 막 되게 파인 거 입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일부러 막 아 나 섹시 해보려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여자분들이 착각하는 게 섹시해지려고 옷을 노출 많이 하는데 그게 섹시해지려면 지성이 들어가야 돼요. 아이 그 정반대께 딱 커버 해줘야 이게 섹시해지는 거지. 네. 야합에 지성이 들어가라고요? 네. 거기에 지성이 딱 들어가면 눈빛 자체가 매력적으로 변해요. 사실 남자가 수트 입었을 때 섹시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요? 잘못 해석하면 막 이렇게 런닝 같은 거 입고 막 섹시해 보인다 막 목걸이 막 명량하고 보통 예.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여자들도 많이 벗는다고 그러네요. 아 구체적으로 설명 잘 남자들이 이런 게 멋있는 걸 느끼듯이 맞아. 여자도 교양이 섹시가 될 수도 그쵸, 있고 그쵸. 지성미가 될 수도 있고 매력 통틀어서 한번 네. 저 우리 고준희 씨가 최종 순위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고준희 씨가 주고 싶은 선물. 네. 최종 순위를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박재범 씨 1등, 박재범 씨 1등, 2등 김지훈 씨. 아유, 역시나. 역시 좋은 성과네요. 아, 두 분. 네, 야, 오히려 꼴찌를. 아, 오준희가 제일 잘한 것 같은데. 괜찮죠? 어, 괜찮아. 네,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 공격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트루맨. 우승 네. 우리 저 트루맨은 박재범 씨. 1등으로 뽑힌 우리 박재범 씨. 예, 알겠습니다. 소감 한 말씀. 뭐가 있는 거예요? 네. 기쁩니다. 선물이 되게 기대돼요. 선물. 아, 선물이. 네. 보이지 않는 선물이 선물은 뭐예요? 네, 어떻게 박재범 씨를 왜 뽑으셨는지 조금. 전체적으로 듣고 싶은 질문을 많이 듣고 가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선물이요. 제가 보기엔 저기 전체적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예. 사람 하나 본 것 같은데 사람 하나 이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마지막 고준희 씨의 준비한 선물이 네. 뭐예요? 뭔지를 우리 고준희 씨가 좀 얘기해 주세요. 고준희 씨. 네 오늘 선물은 뽀뽀였어요. 그래. 뽀뽀 아니었는데 뽀뽀를 갖고 온 거 아니세요 고준희 씨? 그러면 사람마다 선물이 달랐을 거예요. 저는 그러면. 사귀는 거야 뽀뽀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정했잖아 아까 정했어 맞아. 어? 이날의 첫날이야 동의해, 오늘 첫날이야 동의해. 오늘이 첫날 브라보 오케이 시작하시죠 자 고준희 씨가 준비하신 보이지 않는 선물 오늘 우승하신 박재범 씨에게 박재범 씨에게 네 가벼운 예. 뽀뽀 네 와